지난 6월 25일 일요일, 호주 퍼스에서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고 있던 에어아시아 X 승객들이 비행기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했는데요. 이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. 이 비행기는 지난 6월 25일 오전 7시 이륙했다고 하는데요. 그러나 1시간 동안은 비행이 순조로웠지만 359명의 승객 대부분은 쾅 하는 큰 소리를 들었으며 이로 인해 비행기가 마치 세탁기처럼 흔들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수그러들 줄 모르는 이 문제로 기장은 회항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. 지상으로 돌아가는 격변의 시간 동안 파일럿은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지상에 착륙하기 2분 전, 파일럿은 착륙 시 덜컹거릴 상황을 대비해 승객들에게 웅크린 포즈를 취하라고 했습니다. 악몽과 같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착륙이 순조로웠다고 말했습니다. 침착했던 파일럿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으며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. 에어아시아는 비행기가 흔들렸던 것은 엔진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였다는 말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.